안드로이드 업스는 시중에서 가장 다양한 피처를 갖춘 테드 솔루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큰 폭의 개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솔리드웍스 2023에서는 기존 피처의 기능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입니다. 일련 번호나 모델 이름 같은 정보를 원통형 공면에 새기려면 한 줄 폰트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솔리드웍스 2023에서는 이러한 폰트를 각인할 때 공면 포장 피처를 사용하면 됩니다. DTV 로고를 이 핸들 끝에 추가하는 작업은 라이브러리 피처를 사용하면 쉽습니다. 끌어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참조가 유효하지 않거나 깨진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2023에서는 이제 피처를 유지하고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취소하고 라이브러리 피처를 편집하고 다시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설계는 괜찮은 시작이지만 부드러운 공면이 라이더에게 충분한 그립감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타원 형태의 보스 패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라이더가 극한의 지형을 지날 때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2023에서는 이제 보조선을 사용하여 타원을 만들 수 있으므로 방향을 쉽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도선을 선택한 후에 적절한 관계를 선택하면 됩니다. 타원을 전체적으로 정의하는 것도 더 쉬워졌습니다. 여러 개의 점을 선택할 필요 없이 장축과 단축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리드웍스에서 오프셋 바디를 만드는 것도 쉽습니다. 핸들을 어느 정도 떨어뜨려 배치해야 할까요? 이 바디의 패턴을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역 변수를 기반으로 파라미터를 정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스턴스의 간격을 정의하는 전역 변수를 기반으로요. 솔리드웍스 2023에서는 이제 바디 이동 복사 명령으로 수식을 통해 바디의 평행 이동 및 회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성별로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반복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이 파라미터에 편리하게 액세스할 수 있으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여러 피처에서 수식과 변수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개별 피처를 편집할 필요 없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파트 복잡성을 줄이고 지적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디피처 도구의 주요 용도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PDM 시스템에서 관리하거나 저장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라이프 사이클이 관리해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파트를 만들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솔리드웍스 2023 SP 1.0에서 디피처된 파트의 구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화한 버전을 만드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파생된 설정이므로 상위 구성의 변경사항을 반영합니다. 또한 어셈블리에서 이 부품의 복잡한 버전을 교체하기 위해 더 이상 새로운 파트 파일을 선택하고 메이트를 재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히 드롭다운 메뉴에서 구성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솔리드웍스는 가장 다양한 피처를 갖춘 테드 시스템인데 이 최신 리니지에서는 그러한 피처가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스케치를 하든 텍스트를 새기든 바디 작업을 하든 더욱 유연해진 이런 도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의 데이터를 저장하면 데이터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도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뮬리아 복합 재질 모델이 포함된 고급 해석, 매우 정확한 솔버, 해석 시간을 대폭 줄이는 강력한 클라우드 기술 등이 있습니다. 이는 더 나은 설계를 더 빨리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사용하면 말이죠.